네, 시청자 여러분, 두 번째 경기, 오늘 동남아 예선 두 번째 경기 인베이전 대 퍼스트 디파처 경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설에 밴맨님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베이전 뭐랄까 항상 뭐 동남아 2티어에 머물러 있던 도타 1 때는 되게 좀 영광스러운 팀이었는데 도타 2 와서는 아직까지 티어 2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성장 가능성, TI 이번 TI 이후에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긴 있습니다. 예, 그 오늘 경기가 있었던 타이탄과의 경기에서 두 판을 내리 이겼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도 되게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고요. 그 타이탄이 아까 했던 것처럼 라이칸을 뽑고 하는 경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베이전 쪽에서 했던 그거에 상대하는 좋은 픽을 들고 와서 이겼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픽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그에 맞서는 First Departure 이 팀도 이제 상당히 뭐 유서가 깊은 팀이지만 옛날에 그러니까 TI4 이전에 살짝 아까 되게 친한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팀이긴 한데 약간 싱가포르의 중심적인 팀은 되지 못하고 이게 또 이 팀도 어떻게 보면 만년 2등으로 머물러 있었거든요. 예, 그 제가 알기로 이 팀 같은 경우도 멤버 변동이라던가 그런 것이 되게 잦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무슨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최근 경기를 보면 이제 뭐 흑마법사를 사용한다든지 최근에 어떤 픽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걸로는 또 저것도 사용했었고요. 그 밤의 추격자 라스를 사용하는 그런 팀이 요즘엔 최근에는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그걸 사용해가지고 이기는 경기도 보여주고 굉장히 재미있는 픽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밤의 추격자 어떻게 보면 최근이 아니라 항상 아주 뭐 TI2쯤으로 가면은 이제 좀 보였는데 그 이후로는 별로 없었죠. 한때 그 위버가 굉장히 유행을 좀 많이 했을 때 그때 어느 정도 그 사일런스를 이용한 카운터 역할로 중국 쪽에서 좀 사용한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근데 최근이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난 상태라. 5초 남았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안 나왔죠. 나왔어요. 근데 저도 공식적인 경기에서 본 지 되게 오래됐었거든요. 밤의 추격자. 네, 여튼간 뱀픽 보시면은 퍼스트 디파처 맹독사를 일단 먼저 선택을 해줬습니다. 예, 지금 맹독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코어로만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서포터로도 종종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최근에 뭐 나가 서포터라든지 흑마법사 서포터 약간 코어로만 쓰이던 영웅들이 서포터 쪽으로도 조금씩 다시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베노메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뽑아온 것 같습니다. 상대방 거를 카운터치겠다는 어떤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특이한 게 맹독사를 선픽으로 뽑아놓고 사실 첫 번째 픽의 중요성이라는 게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맹독사 선픽 그리고 두 번째 픽도 전능기사. 근데 지금같이 서로가 픽풀이 굉장히 그 다양한 경우에는 서로의 카운터를 치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선픽으로 좋은 코어 하나를 가져오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2티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푸시 픽을 기준으로 짜기 때문에 서로가 어느 정도 픽밴을 예상하고서 그냥 하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영웅 풀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팀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나스스토크, 그러니까 밤의 추적자, 나이트스토커 같은 경우 그런 픽도 사용을 하고 굉장히 되게 픽풀이 넓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의 어떤 카운터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고 뽑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카운터를 안 당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코어가. 그래서 베노메서가 1픽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근데 맹독사의 선픽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지만 전능기사 같은 경우는 약간 아바돈처럼 얼그룸 전사와 환을 부는 마법사의 그런 조합을 카운터 쳐줄 수 있는 가능성이 확실히 있고요. 하지만 그렇죠. 전능기사 그 운영에 있어서 서포트 쓰기에는 좀 팜이나 레벨이 많이 필요하고 오프레인으로 쓰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시도가 돼본 적이 없는 그런 영웅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온 건 미드 전능기사였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퍼스트 디파처 쪽은 앞에 두 영웅이 서포트를 써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베이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패브가 코어를 안쓸 수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서포트 패브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퍼스티파 쪽에서 패브와 스냅을 둘다 카운터 칠수 있는 옵날을 뽑은 것도 굉장히 좋고요. 아무래도 뒷픽도 카운터 위주로 뽑아가면서 코어는 나온 픽을 보고서 정할 것 같네요. 아무래도 누가 서포트하고 누가 코어를 할지는 아직은 정해놓고 뽑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카운터 칠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퍼스티파 쪽. 그렇죠. 어쨌든 간 이제 3명의 코어 그중에서 적어도 2명은 3, 4픽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3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3, 4픽이 아무리 서폿을 앞에 뽑더라도 이제 한 명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카운트 칠 것인가. 머릿싸움이 상당히 치열하다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인베이저는 일단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서로 카운트를 친다고 해도 얼그럼 전사와 하늘보는 마법사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입증된 콤보 아니겠습니까? 저런 그렇지. 식의 입증된 조합을 들고 오는 거에 대한 약간 안정감이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지금 퍼스티파 쪽에서는 베노맨스 옴나 같은 경우에는 그 길에서 돌아다니다가 상대 서폿을 만났을 때 굉장히 킬을 잘낼수 있는 이런 영웅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스메라 가져온 인베이전 쪽에서는 좀더그 스메어와 같이 기동성 있게 돌아다닐 수 있는 영웅을 하나를 더 뽑아서 쓰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금은 위치 닥터를 뽑았네요. 어그럼 전사의 조합도 조합이지만 저술사가 가져오는 약간 전반적인 3대전 싸움에서의 힘이라든지 맹독사의 도트 데미지를 어느 정도 좀 반감시켜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 위치 닥터의 픽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결국은 옴나가 스킬을 정확하게 쓰기만 한다면, 그렇게 딜을 쉽게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술사의 궁극이 물리 데미지다 보니까 전능기사의 궁극에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카운트 당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패보를 중심으로 뽑는 픽의 한계라고 해야 하나? 그 함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패보를 사용하는 유저의 어떤 기량에 굉장히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에서 만약에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다던가 실수를 한다거나 해버리면 굉장히 또 힘들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퍼스티파 쪽은 자키로까지 뽑았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 픽까지도 이게 코어인지 서폿인지 알 수가 없는 픽을 뽑았거든요. 요즘에 그 코어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캐리 자키로가. 그래서. 그렇죠. 자키로 빠르게 레벨을 쌓으면은 서폿으로도 출중하지만 빠르게 레벨 쌓으면은 또 상대방 타워도 거의 5분 단위로 이제 무너져 내리는 단계도 오고요. 또 한타에서의 존재감도 상당히 강력하죠. 맹독사 자키로 두 영웅 다 만약 다 코어로 쓰인다고 하면은 빠른 2레벨 궁극을 통해서 한타에서 정말 딜량에서 딸리지 않는 한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퍼스티파 쪽에서 고민을 좀 하는 듯 하더니 결국에는 또 서폿이랑 코어로 둘다 사용할 수 있는 사이너서까지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대 마지막 픽까지 보고서 또 코어를 정할 생각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서폿과 캐리를 또 겸할 수 있는 영웅들의 또 어떻게 보면 태생적 한계라고 보면은 그런 서폿으로도 쓸수 있는 면 때문에 정말 후반, 중후반부터는 약간 캐리로서 초반에 잘 굴려놓지 못했다면은 상대방 캐리보다 약간 화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면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퍼스트 펄처가 운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관건이 될것 같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 퍼스티파초에서 뽑은 픽을 보면 딜이나 어떤 뭐그 파워다운 이런 게 부족하진 않거든요. CC도 충분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면에서 몸을 좀 대고 베이트를 해줄 수 있는 탱킹이 좀 되면서 라인 클리어가 좋은 그런 영웅 하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S를 좀 쓸어서 먹으면서 상대방에게 딜을 어느 정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영웅이 좋겠죠. 탱킹이라는 면에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에다가 팅커를 뽑아도 뭐안 되진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예, 무슨 픽이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겠네요. 지금 워낙에 전형적인 픽이 아니라 되게 특이한 픽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나스를 써도 사실은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보 같은 영웅들이 나스의 어떤 그 타이밍 좋은 그 공격에 그냥 죽어버리고 6렙을 못 찍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인베이저 쪽에서 퍼그나 가져오면서 약간 퍼스트 펄처가 상당히 주문의 의존도가 높다는 거를 좀 간과하고 자신들이 오히려 압박을 하겠다 같은데 모플링
예, 지금 걱정입니다. 무플링이 거의 최선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라인 클리어, 그리고 CS를 쓸어먹을 수 있는 역할, 거기다 동시에 탱킹까지도 되죠. 그래서 무플링이 굉장히 좋은 선택인 거는 같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상대 쪽에서 뽑은 퍼그나가 굉장히 좋은 픽이기 때문에 저 퍼그나가 커버리게 되면 FD 쪽에서는 지금 어느 라인이 무너져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강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지금 당장. 퍼그나가 없었으면 굉장히 강해 보일 수 있는 라인도 퍼그나가 등장하면 그 라인이 그냥 무너져 버릴 수가 있는 위험을 좀 갖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퍼그나, 뭐 위닷, 스매 이 셋이 한 라인을 바텀이나 탑 어디로 가도 지금 다 부셔버릴 만큼 지금 강해 보이거든요. 아예 얼그럼 전사를 오프레인으로 보내버리고 퍼그나를 처음부터 애지중지 키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주사와 함께라면은 상당히 빠르게 오프레인 타워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춰서 FT 지금 3명의 영웅이 위쪽으로 향하고 있죠. 지금 퍼그나의 템 선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탱고를 많이 가져가면서 링오 프로텍션, 저건 바실링을 일단 빨리 가져가고 상대가 무슨 짓을 하던 간에 타워를 좀 일찍 다운시킬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퍼그나는 어느 정도 그 네더 블라스트의 어떤 레벨이 붙어야 타워를 다운시킬 수는 있긴 하지만 그 전부터도 갉아먹을 수 있는 타이밍에는 계속 갉아먹겠다는 어떤 의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FT가 공격적 3레인을 온 선택이, 그러니까 물론 견제력 매우 출중한 자키로 침묵술사 맹독사 조합을 끌고 오긴 왔는데, 만약 이거 지금 인베이전이랑 가지고 있는 그 회복, 그러니까 목담과 개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인베이전이 그냥 총력전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FD가 그거에 대해서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니까 이제 하나의 의문으로 남으면서 일단 미카사 선수의 모플링을 믿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타에서의 어떤 궁극기의 조합이라든지 이런 거는 FD가 훨씬 더 강하게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라인전 단계에서 필요한 레벨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퍼그나가 있는 이 라인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비우기도 FD 쪽에서 퍼그나가 타워를 밀어버릴 압박을 주게 되면 비우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히드라, 사일런서, 자키로 이세 영웅이 다 레벨이 필요한데 레벨을 굉장히 못 붙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FD 한트로 넘어가면은 좋다. 그리고 인베이전은 레인전에 강하다. 그 말은 또 인베이전이 레인전에서 거의 무조건 이득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지금 근데 뭐 미드 라인전도 그렇고 어느 정도 압도하고 있는 분위기죠. 라인전들은 다 지금 인베이전이 좀더 유리하게 가져가는 듯 보입니다. 자, 바텀 미카엘 쪽만 선수. 조금 애매하네요. 그래서 전능기사가 이렇게 1대1로 붙었을 경우 얼그럼 전사 그저 힐링을 잘 피하지 못한다면은 뭐 선일 수도 있는데 1대1로선 전능기사 그렇게까지 힘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모플링이 지금 시작할 때 형성 변환으로 민첩을 최대한 올려서 왔는데 상대방이 익조트 원술사이다 보니까 데미지를 초반부터 많이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막탄은 전능기사가 제일 많이 먹어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경험치적인 측면에서는 그 플링 캠프를 한번 먹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이어 쪽이 좀더 경험치는 조금 더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될 거고요. 일단 2레벨은 먼저 찍었습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는 레디언트 쪽에서 덤빌 수가 없죠. 저렇게 되면. 그리고 일단은 퍼그나의 바실링도 나왔고요. 그리고 일단 슬로건 먼저 들어가는데요. 스턴 들어갔습니다. 맹독사 여기서 지속적인 한 번만 더 던지면 되거든요. 아, 이건 한 틱이 부족해서 못 잡네. 그렇죠. 1초만 더 있었으면 신비의 광선이 쿨이 돌았었는데 초반에 그나마 이제 3레인 캐리로서 좀 스태템을 챙겨온 맹독사 스태템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플링 데미지가 이제는 재생 목단거가 하나도 없는데 물병을 이제 받으면서 좀 숨통이 트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지금 히드라, 그러니까 베노맨서가 바텀으로 내려간 김에, 그러니까 우물로 간 김에 라인을 스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탑라인 지역을 유지를 한다고 해서 저기서 얻을 수 있는 레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버티고 있다고 해서 뭔가 해법이 생길 수 있는 라인도 아니고요. 그래서
탑 1차를 좀 일찍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선택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다시 올라가는 걸 선택을 하네요. 일단 전능기사가 솔로로 얻는 레벨과 골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위치에서 힘들다고 해도 전능기사가 좀 빠르게 커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은 그거 거기서부터 뒤집어 보자 라는 식의 오더일 수도 있고요. 예, 그것도 맞는 말일 수는 있는 게 아무래도 레펠 레벨이 오르게 되면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상대 쪽에 지금 마뎀 딜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싸우는 그런 그림을 유도할 수가 있긴 하거든요. 맹독사가 다시 한번 물렸습니다. 이거 황천의 폭발까지 맞고 선취점 제조사 내주고 이렇게 되면 침묵사도 지금 약간 길이 끊겼거든요. 예,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안했던 부분인데 방금 그렇게 베노맨서가 탑에서 거의 다 죽을 뻔하고 그 이후에부터는 3대2가 됐기 때문에 크립 정글 크립들을 끌어다가 레벨을 붙이는 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레벨을 이미 많이 붙여있는 저 다이어 3라인이 그 베노맨서가 아직 3렙도 못 찍었는데 와가지고 있는 걸 잡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미 주요한 스킬들이 다 2렙이 찍혔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씩만 맞추면 죽입니다. 맹독사가 물론 상대방이 풀링하고 있는 거를 한번 건드려보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글쎄요. 지금 하늘 부는 마법사가 교전을 시작할 수 있는 거리가 매우 길다는 거를 잠시 간과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지금처럼 사일런서가 바텀으로 내려와서 라인을 저렇게 그 풀링을 해가면서 경험치를 먹는다든지 저 플레이를 해도 됐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바텀 쪽 교전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옴나가 압도를 했어요. 어느 정도 패보를. 그렇기 때문에 저 라인은 오히려 당겨가지고 더 유리함을 그 극대화시킬 수 있는 라인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탑을 히드라나 뭐 아무나 하나를 세워두고 흘러나오는 경험치 정도만 먹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히드라가 바텀으로 내려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했던 것도 저렇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유리하게 만드는 게 좋거든요. 본인들이 탑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그 위쪽에서 되게 실패하는 시나리오가 펼쳐진 상황에서 그거를 어떻게 만회를 하느냐 아니면 실패할 때까지 한번 기대를 보느냐였는데 예 근데 그거는 거의 미래가 없었죠. 저 그 라인에서는 아무리 거기서 상대가 실수를 해도 이득을 볼 수 있는 라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볼 필요 없는 그 데스를 두 개나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타워를 어차피 지금 보면 이제는 계속 갉아먹히면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탑 1차는 그래, 지금 이제 인베이전 서포트 돌면서 일단 풀링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스택은 몸으로 막았고 이거 모플링 투명한 룬은 저주사가 먼저 먹고 모플링은 바로 빠집니다. 이제 위쪽에서 레벨을 붙인 서포트들이 이제 FD가 탑을 버렸다는 걸 알자마자 서포트 로밍을 해주고 있죠. 예, 이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득을 보지 못하면 탑 쪽을 그냥 압박해서 빨리 미는 것보다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의미 있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긴 조금 힘들어. 전능기사 그 하지만 여기서 바로 물렸습니다만 반발력을 바로 걸었네요. 예, 저거는 알고 있었죠. 그 지금 상대 서폿이 그 방향에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 저건 어느 정도 유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미드 쪽에 좀 킬각을 보지 말고 아래쪽으로 바로 왔다면은 잡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저거는 일단은 시도를 할 거면 일찍 했어야 됐고 이미 상대가 안 시점에서는 빨리 접고 그냥 탑 쪽을 본인들이 원래 유리했던 탑 쪽을 계속 밀어치는 게 나았죠. 지금은 이미 히드라가 퍼그나와 1대1을 서면서 어느 정도 레벨을 따라 붙었기 때문에 베노메서 같은 경우에는 궁극기가 그렇게 중요한 형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5레벨이 더 중요해요. 이건 퍼그나 와드의 3레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탑라인도 결국은 1차를 못 밀게 됐죠. 이건 히드라의 와드가 계속 전진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맹독사도 어느 정도 역병 와드가 레벨 3부터는 상당히 죽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미드 자키로와 원소울사가 함께 자키로와 이제 모플링이 함께 원소울사를 노려서 잡아냈지만 모플링이 역으로 또 잡히는 상황이 나왔네요. 서로 1대1 교환을 했는데 FC 쪽에서 살짝 손해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경험치 원소울사가 먹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어차피 지금 FD 쪽은 CS를 쓸어먹을 수 있는 캐릭이
모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플이 그렇게까지 막 하드 캐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가져도 될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나머지 넷이 뭉쳐다니면서 모플한테 CS를 몰아주는 식의 어떤 운영이 될 가능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예, 그렇게 조급하게 모플을 키울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상대의 어떤 지금 탑 쪽의 압박 이런 거를 좀 더 막는데 신경을 쓰던가, 아니면 상대가 저기를 공략을 할 때 본인들이 뭐 바텀을 압박을 한다던가 그런 의미 있는 플레이를 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좋겠죠. 일단 탑 쪽에 압박은 들어갑니다만 역병 와드의 방어가 좀 탄탄하죠. 이건 근데 이미 체력이 아까 분리했었던 시점에서 반피 이상 깎여 있었기 때문에 이걸 와서 막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텀을 지금처럼 조금이라도 깎아주는 게 옳은 선택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뱀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워를 까기가 그렇게 어려운 조합은 아니에요. 그 자키로의 그 리퀴드 파이어가 있기 때문에 흐름 불길이 정말 서포트 자키로 하나만 있어서 타워 미는 게 되게 용이해지는 조합이 돼버릴 정도로 어제 얼라이언스는 아예 자키로를 선밴으로 없애버리더라고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자키로가 픽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픽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키로를 일단 뽑아놓으면 캐리나 서폿으로 둘 다 사용할 수 있을 뿐더러 요즘에 지금 서폿으로도 다시 사용되기 시작하는 나가사이든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거를 픽밴에서 상대방을 꽈버리기 시작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앉아서 당하는 픽밴을 못 이기는 상황이 오거든요. 지금 전능기사가 궁극을 찍지 않고 반발력을 선마스터에 주면서 모플링한테 반발력 걸어주고 모플링은 앞쪽을 다이브를 시키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노리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베이전 쪽에서 막 픽으로 퍼그나를 가져오면서 어떤 모프를 노려서 잡는데 지금은 일단은 잡힐 것 같네요. 이제 마나가 다 떨어졌지만 반발력 역시 옴나가 있기 때문에 쉽게는 안 잡힙니다. 반발력 그리고 4레벨이기 때문에 저거는 8초짜리 7원 지팡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플이 지금 이 게임 내에서 가장 잘 큰 캐릭이라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잡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저런 걸 물어 죽이는 캐릭들 뭐 벤라라던가 둠이라던가 뭐 이런 캐릭들이 아니라 옴니나이트를 아니 그 퍼그나를 뽑았기 때문에 이건 게임이 후반으로 갈수록 모플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FD 같은 경우는 이 모플이 맵을 크게 쓰면서 CS를 몰아먹을 수 있도록 1차 타워를 빨리 제거만 해놓으면 어느 정도 초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번 경기도 맹독사의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은 게 이제 4명에서 뭉치고 나머지 1명 그것이 퍼그나든 원소스사든 혼자 남아서 미는 레인마다 그냥 찾아가서 막아주고 있죠. 예, 이 경기는 앞에 픽을 봤을 때까지만 해도 FD 쪽에서 좀 더 그 빠른 공격과 빠른 타워다운을 해야 될 것 같이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막 픽에서 모플이 나오고 퍼그나가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이건 오히려 FD 쪽이 좀 더 게임을 길게 가져가도 상관이 없는 조합이 됐습니다. 오히려 더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조합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 마무리 마지막 픽 하나로 모든 게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아래쪽이 농성하지만 인베이전 빠르게 밀어내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그럼 전사 위쪽으로 레인 변경을 해서 빈레인을 먹어주고 있고요. 원솔사 꾸준하게 미다스의 손 이후에 미드 지방령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이제는 인베이전 쪽에서 아까 모프를 한번 잡는 걸 실패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까는 그게 이제 옴나의 궁극기가 들어온 것도 아니었고 모든 그 방어해주는 스킬이 다 들어간 것도 아니었는데 못 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모프를 잡으려면 결국은 회부의 딜이 나와야 된다는 결론을 얻어서 그런지 회부가 궁극기를 쓰러 내려오는 게 아니라 빨리 파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더 이상 모플에게 클 시간을 주고 페보가 계속 궁을 쓰는 셔틀 역할만 하고 있으면 딜이 부족해서 결국은 모플이 혼자 다 정리해버리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얼그럼 전사의 파밍을 올려주긴 올려줬는데 글쎄 여기서부터 또 모플링이랑 비교하면 얼그럼 전사가 그렇게 빠르게 파밍을 할 수 있는 영웅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모플링 물병까지 가져와서 지속적인 파도 형상으로
레인을 정리해주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FD 쪽이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면 인베이전 쪽이 탑 쪽에서의 이득을 크게 보면서 계속 그 이득을 스노우볼링 빠르게 빌려갈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지금 모플이 한번 몸을 대면서 그걸 막아내고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지금 인베이전 쪽이 약간 조급해진 느낌이 없지 않거든요. 그쵸, 이게 초반에 인베이저의 두 서폿이 성공적인 레인에서 킬 이후에 그 레인에 남아있지 않고 미드와 아래쪽으로 로밍을 갔던 게 지금 그 작은 차이가 여기까지 큰 약간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많이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로밍에서의 실패가 큰 것도 있지만 가장 좋았던 플레이 중에 하나는 옴나를 서는 저 다파 선수가 그 한번 막시 같은 느낌으로 상대 궁을 유도를 해내고 그걸로 이제 페보가 스노우볼로 굴리는 거를 막았어요, 그 타이밍에. 첫 얼굴 없는 전사 궁극을 정말 무위로 돌리고 두 번째도 무위로 돌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라인전 자체에서도 옴니나이트와 페보에서 페보가 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노우볼이 굉장히 느끼고 있죠. 그렇죠. 이게 사실 얼그럼 전사가 더군다나 오프레인에서 시작했다고 하면은 좀 궁극으로 킬을 먹으면서 영웅 먹는 골로도 크는 영웅이긴 한데 전혀 지금 크립밖에 못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래쪽 포탑은 밀어내기는 밀어냈습니다만 그 진전이 퍼그나 가져온 것 치고는 상당히 느린 상황이라고 할수 있죠. 이거는 원래 가져와야 했던 이득이었고 이제부터는 지금은 뭐 스택을 뺏어먹는다든지 이런 움직임도 좋지만 푸쉬를 좀더 이어낼 수 있는 키를 한번 노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브의 궁극기를 이용해서 하나를 끊어내고 다시 푸쉬라는 이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푸쉬라면 이건 상대방 궁극기 연계에 막혀서 지기 때문에 예,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끊어내는 게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자, 공성 크립 타이밍에 제 서폿이긴 하지만 그 영웅 하나를 끊어내고 그냥 총력으로 타워를 밀어버리면 이건 밀리는 타워거든요. 2차 타워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죠. 이거는 만약에 안 끊어내고 들어오려고 했으면 당연히 상대방이 막으러 들어올 수 있는 그림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일런서가 6렙을 찍기 위해서 그 라인을 좀 욕심을 냈다가 오히려 2차 타워까지 내주는 그림이 됐고요. 그 1차 타워도 바로 막으러 갈수 있는 시간까지 벌었습니다. 결국은 모플링이 정글을 많이 도는 캐릭이라기보다는 라인을 이렇게 지금 바텀에 내려왔죠. 아, 지금은 옴나가 잘렸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침묵에 걸리고 나면은 상관이 없고 어쨌든가 전능기사도 자기 자신이 침묵을 걸어야지 반발력이든 뭐든 걸수 있기 때문에 하늘보는 마법사가 지금 고대봉에는 우선적으로 레벨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1차 포탑도 밀리고 인베이전이 이제 영웅킬, 주요한 영웅킬을 두번 먹어내고 바로 그것을 두 개의 타워로 이어지는 좀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운영해서 조금씩 자신들의 추진력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드 차이를 보신다면은 비슷하게 가다가 급격하게 인베이전 쪽으로 7500까지 내려갔고요. 경험치 예. 또한 조금씩 내려가다 이제는 5000까지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이제, 로샨은 들어가지 않네요. 퍼그나 푸시 같은 걸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그냥 5인 도타를 시작하면서 푸시를 하는 게 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뭐, 사일런서로 끊고 파워를 밀다든가 하나씩 끊고 미는 이게 훨씬 더 유효하고 확실하게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옴니나이트를 잡은 건 약간은 운이 좋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얻어내야 했던 이득을 지금은 다 가져간 상태고요. 지금 FD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무리해서라도 1차 타워들을 다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1차 타워만 다 정리를 되면 그 모플링이 클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거를 아마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차 타워를 밀어봤죠. 오히려 다시 한번 전능기사가 여기서 잡혀버리는, 아직 메커니즘까지 써봤지만 잡혔고요. 예, 이거는 포지션이 좋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FD 같은 경우에는 전능기사나 모플 둘 중에 하나만 갇힐 수 있게 포지션을 잡았어야 되는데 약간 무리하게 그 포지션을 깊게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둘다 갇히는 포지션이 되어버려가지고 갇혀버렸죠. 둘 중에 하나만 갇혔다면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게 물론 옴나가 갇혔으면 안 됐죠, 한마디로. 그렇죠. 여기서 전능기사는 최대한 뒤에 있으면서 차라리 모플링을 앞에 세우는 게 모플링이 시간의 끝을 갖춰도 형상 변화를 쓸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노렸어야 되는데, 지금, 그리고 모플링이 지금 아이템이 칼날 갑옷? 약간 특이한 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퍼그나를 겨냥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지금 FD가 예상치 못하게 두 번 연속으로 그, 킬을 당하면서 타워 두 개를 내주고 나니까, 조급해져가지고 지금 농샴까지도 잃고서 방향을 좀 잃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계속 들어간다고 별로 유리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쵸, 이게 또 로션만 내준 게 아니라, 로션 내주는 대신에 밀던 1차 타워도 못 밀었고, 영웅도 내줬거든요? 지금 좀 특이한 점은 모플링이 칼날 갑옷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아예 모플링이 몸을 대면서 한타를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조급하게 들어가다가는 FT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강점을 못 살립니다. 일단, 하늘보노 마법사는, 일단, 네, 그렇죠. 잡, 무력화로 살려보긴 했으나, 잡혔고요. 일단 1차 타워도 밀어냈습니다만, 전능기사가 딜을 또 너무 많이 맞았어요. 침묵수사도. 예, 이거는, 그렇죠. 한타를 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전능기사가 지금 너무 전방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FD가 초반에, 그니까 1픽부터 4픽까지 되게 유틸성 높은 영웅들을 뽑은 건 좋았지만, 뭐, 결국에, 탱킹을 해줘야 되는 영웅이, 계속해서 깊숙이 들어가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한타가. 메카니즘으로 살리긴 하지만 살렸습니다. 지금 FD 쪽에서는 그래도 그 목표를 크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안삼을 만한 요소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티어 3까지만 밀리지 않으면 목표리 충분한 CS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이 경기는 게임을 길게 가져가면서 목표한테 CS를 400개 이상 몰아주고 목표리 혼자 다 정리하는 이런 그림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FD가 너무 조급하게 플레이만 하지 않으면은 시간은 결국에는 FD 편인데. 예, 일단은 어느 일정 타이밍에는 이득을 봐야 되지만 그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이미 좀 상대가 이지스도 가지고 있고 늦은 상황이고 아무래도 모프리 저 불매를 가는 빌드를 전 처음 봐서 저 빌드를 이용했을 때 언제쯤 세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좀 이해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빌드면 어느 정도 그 세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의 이득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저 빌드는 좀 특이하네요. 아무래도 뭐 퓨리온의 불매 빌드를 보고서 영감을 받아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뭐 모플링이 지금 기본적인 탱킹이나 아니면 초반 퍼그나와의 싸움도 그렇지만 일단 그 칼날 갑옷 자체가 일단 기본적인 가격 대비 스탯은 매우 훌륭한 아이템이긴 합니다. 아마 그 되게 특이하게 되게 좁은 활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노리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조명을 받진 못하지만 그래도 가격에 비해서 주어지는 방어력이나 지능 스탯 등은 되게 좋은 아이템이긴 하고요. 확실히 일반적으로 가는 그 링켄 빌드를 가기에는 상대 타겟팅 스킬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좀 부담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뭐 옴니나이트 레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마법 방어에 대한 그쪽을 생각을 안 하고서 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링켄을 가잖아요, 원래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링켄이 별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칼날 갑옷 이후에 그냥 뭐 스태템, 링켄, 뭐 링켄은 그냥 아직도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 글쎄요, 혼혈의 검이라든지 그런 빌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아니면... 경우에는 바로 샷건을 준비하는 것 같죠. 아무래도 돈을 지금 모으는 걸 봐서는. 여기서 바로 이제 독수리뿔피를 구매를 해주고 저 같은 경우 뭐 스카디의 눈을 그냥 바로 가버리지도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구매를 했습니다. 독수리뿔피리. 예, 돈을 모은 건 저건 지금은 딜이 좀 필요해요. 아무래도 모플이 파밍을 혼자서 하다가 저렇게 지금처럼 인보커랑 1대1로 만난다던가 저런 상황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1대1로 누군가를 만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나한테 한 번에 죽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상대방 쪽에서도 모플이 푸쉬를 하는 걸 막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상대가 무리를 해서 다른 라인을 푸쉬를 해야 되고 그 사이에 네 명이 막은 과정에서 이득을 보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푸쉬가 너무 세네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잠시 FD가 주춤했던 그 3분 동안 원소율사가 이미 네크로노미콘 3레벨까지 찍고 왔거든요. 3차까지 일단 조금 데미지를 줘 보려고 갑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위닥의 힐이라던가 인보커의 그 많은 소환물들을 이용해서 압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맹독 회오리를 맞았지만 2레벨 맹독 회오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되게 뭐랄까 근성으로 버티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인베이전.
일단 네크로노미콘 소환물들의 지속 시간까지만 버티고 빠질 것 같습니다만 아직 시간의 구성이 남아 있는 게 변수고요. 또 너무 예. 오래 남아 있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이 지금은 됩니다. 글쎄요. 무리를 안 하고 저 미드 2차 쪽으로 오히려 공략을 할수 있을 때 공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요. 아기스를 소모해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제 30초 이내로 남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위치 닥터가 잼도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미드 2차를 공략을 하면서 잼을 이용해서 한번 쓱 정리를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무리해가지고 잼까지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빠져서 이제 미드와 아래를 차례차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프닝도 근데 혼혈의 검이 대략 한 25분, 혹은 이제 24분이면 완성이 될것 같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다음 한타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모플링이 한타를 하기에는 아직은 그렇게 한타를 원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플링이 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탑 1차가 지금 FD 쪽에서는 제일 눈에 띄실 겁니다. 아무래도. 세 라인 중에 한 라인이라도 비어야 그빈 라인으로 모플이 가서 다시 푸쉬를 하고 상대방하고 그 시속 게임을 하는 와중에 레디언트 쪽의 CS는 모플이 다 챙겨 먹으면서 크는 그런 그림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인베이전도 위쪽 1차 타워를 지키러 옵니다. FD도 위에 결국엔 영웅이 셋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밀어내는 거는 힘든데 여기서 또 하늘 붙는 마법사와의 콤보로 얼그럼 지금 전사가 랭독사를 예, 저렇게 잡아냅니다. 베노맨서만 주고 빠져야죠. 이게 일반적으로 나가 같은 걸 사용할 때 쓰는 시선 끄는 그런 플레이인데, 지금은 하나만 주고 빠졌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또 모플이라던가 옴나가 다시 바텀을 밀고 미드 쪽또 나머지가 정리를 하는 식으로 다시 탑 내려올 때까지 빨리 시간을 벌어야겠죠. 라인을 정리해서. 그 와중에 혼혈의 검을 일단 완성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FD가 얼마나, 그러니까 시간을 끌고 이득을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처럼 원소울사에게. 예, 인보컬을 잡아야 근데 되는데 오히려! 오히려 잡혔죠. 여기서 전능기사 반발력도 없었고, 그 소환물들 사용해서 이제는 서포트까지 3연속 처치로 원소울사가 혼자서 셋을 잡아버리는 묘기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위쪽에 여망물력을 쓰고 한 명을 잡으러 기다리던 지금은 인베이전의 나머지 거의 4명만. 게임이 터졌다고 봐도 될것 같네요. 아무래도 탑 쪽에서 그래서 이게 이건 사실 렉스를 날릴 수밖에 없거든요. 링켄의 구슬 같은 스태템이나 방어적 템을 안 가고 바로 혼혈의 검을 강한 모플링의 템 선택 이면에는 어차피 나는 반발력을 받고 들어갈 거니까 내가 받는 데미지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근데 반발력을 써줄 전능기사가 아래 레인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혼혈의 검을 가는 트리를 정확하게 탄 트리가 아니라서 아무래도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딜이 좀덜 나왔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링켄의 구슬이 주어지는 스탯으로 인한 추가적인 데미지. 그 데미지를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본인이 평소에는 이렇게 하면 잡았는데 불매가 제공하는 어떤 스탯은 결국은 인텔 10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샷건 빌드가 주로 이제 좋은 이유는 스탯을 많이 올린 상태에서 그 스탯을 이용해서 딜을 넣는 어떤 개수 스킬이라서 좋은 거라서 아무래도 딜이 생각보다 안 나왔겠죠. 그렇죠. 한순간에 그런 실수로 인해서 이제 3연속 트리플 킬과 위쪽 병영까지 다 내주게 됐는데요. 일단 연막물약 쓰고 반발력까지 받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혼혈검을 써보겠다 했는데 하필이면 앞에 있는 타겟은 얼그럼 전사 퍼그날 노려야죠. 하긴 퍼그날 7할 지팡이 있고 여기서 얼그럼 전사가 시간 굴 썼습니다만 일단 광역 침묵 들어갔고요. 하지만 퍼그나 7화 지팡이 쓰고 궁극 시전합니다. 여기서 저주사의 궁극이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때리고 있지만 그래도 수호천사로 버텼습니다. 모플링이 2연속 처치해냈고요. 맹독사를 이제 얼그럼 전사가 잡아냈지만 자키로 혼혈의 검과 순간적인 딜링으로 잡아내는데 성공은 했지만 그 이후 서포트를 잡아낸 이후에 화력이 부족해서 2대3의 교환을 이끌어냅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어렵죠, 아무래도. FD 쪽은. 혼혈검이 딱 나오는 타이밍에 거기서 그동안 이제 연속킬을 많이 쌓아둔 원소울사를 내서 거기서 다시 자신들의 눈덩이를 역으로 굴렸어야 되는데 이제는 인보커가 헥스가 나온 데다가 인베이전 쪽에서도 FD의 의도를 미웠기 때문에 퍼그나가 지금 디퓨저 블레이드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디퓨저를 이용해서 그 레페를 풀어주고요. 거기다 헥스를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딜을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플링이 캐리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아이템 하나로 그 뭐랄까 전능기사가 여러모로 다재다능한 영웅이긴 하지만 자기 자신이 침묵을 당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분사일검 하나만 들면은 그 정화 하나로 모든 게좀 깨지는 영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경기에도 어떤 코어 간의 라인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인베이전이 시작부터 유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터그나가 저런 유틸성이 강한 3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요. 초반부터 탑라인 쪽은 계속 시종일관 유리했죠. 아무래도. 그래서 중간에 오히려 자신들이 유리한 점을 더 몰아붙이지 않은 거 외에는 불리한 점이 없었다고 봐야 그렇죠. 됩니다. 실수를 해서 던졌다기보다는 더 굴릴 수 있는데 약간 못 굴린 타이밍이 있었을 뿐이었던 거라서 결국은 탑라인이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 FD 쪽에서도 뭐 미드에서의 인보커를 말린다던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인보커가 무난히 컸고요. 오프닝 스틸을 노려보고 있는데 여기서 와서 아 그래도 다이어가 먹고 아이기스까지 스틸은 실패했습니다. 시도는 좋았으나 글쎄요. 광역침묵까지 이거 사용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FD 쪽의 단점이라고 하면 너무 의도가 뻔히 보인다는 게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베이전 쪽에서는 각각의 영웅들이 그 따로 이니시에이팅을 넣거나 뭐 딜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영웅들이 있는 반면에 FD 쪽은 옴니나이트가 잡히게 되면 거의 아무것도 할수 없는 픽인데다가 오프링 하나에다가 너무 집중을 해놔서 지금 같은 경우에 모든 CC가 집중이 됐을 때 버텨낼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FD가 저걸 한 건데 실제로는 지금 디퓨저 블레이드와 헥스가 이미 나온 상태라서 이제 그게 안 통하죠. 얼그럼 전사 7화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침묵 걸려도 아직까지 궁극 쓸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광역 침묵도 쿨이 안 돌아있고 70초 남았고요. 지금 인보커가 이게 푸시픽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불보커의 경우는 지금 같은 푸쉬가 정착되기 전에는 인보커만큼 푸쉬가 빠른 픽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 터그나 체력이 1100인 게 원샷이 안날 정도로 지금 스탯이 많이 부족한 오프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퍼그나도 지금은 한 방에 잡을 수가 없죠. 그리고 시간 굿을 안에다 오프닝 가뒀고요. 하지만 전능기사 아가님의 홀로 수호천사 썼지만 맹독사 마법 데미지는 안 막아주거든요. 수호천사 저주술사의 궁극은 데미지가 다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 비전섬광의 데미지가 막히지 않고 맹독사 잡힌 다음에 미드 병영까지 허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한타에서 한 명만 죽어도 조금씩 한 걸음만 더 들어오면 병영이 밀리는 상황인 FD. 결국은 이걸 픽밴을 다시 돌아보면 인베이전이 맨 처음 꺼냈던 건 우리는 패보를 쓰겠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형적으로 패보를 쓰면 쓸수 있을 만한 저주술사라든지 혹은 뭐 스카이레스 메이지 같은 걸 보여주면서 우리는 패보 궁을 넣고 거기다 딜을 넣겠다라고 하니까 FD 쪽에서는 맞불을 놓은 게 이제 옴니나이트랑 사일런서 같은 걸로 우리는 너희 그 패보 궁이 떨어졌을 때 그걸 다 견뎌내고 너네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픽을 짜왔는데 결국은 그게 무너진 게 바로 퍼그나였죠. 퍼그나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무너진 면이 크고요. 퍼그나 그리고 픽도 퍼그나 픽이었지만 모플링이 중반 아이템 선택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이 칼날 갑옷의 정말 효용성이 글쎄요. 물론 그 시도는 뭐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봅니다만 차라리 저걸로 링켄을 좀더 빠르게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저거는 근데 아무래도 본인들이 연습을 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한번 써봤는데 옴니나이트와 저거를 썼을 때 생각 외로 좋아서 써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장 크게 무너졌던 게 미드 쪽에서의 그 패보 궁을 옴니나이트가 맞고 그 시점부터 옴니나이트가 좀잘 죽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좀 그렇죠. 컸다고 볼 수가 있죠. 옴니나이트가 최소한 아가님의 홀이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좀안 죽고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바텀 지역에서 사일런서가 한번 죽고 정글을 돌던 옴니나이트가 죽은 상황에서 그 이후부터 계속 죽었던 게 너무 컸습니다. 그러니까 옴니나이트가 아가님의 홀이 나온 포지션을 잡기가 굉장히 편해져서 그런 그림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베이전이 초반에 이득 본 걸로 좀 무리해서 공격적으로 나가려다가 손해를 봤다고 하면은 FD도 왠진 모르겠지만 1차 타워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다가 거기서 살짝 이제 균형을 맞춰 온 거를 많이 날려먹었다고 볼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옴니나이트가 좀 무리하게 본인의 안간힘을 확보하려고 무리한 정글을 돌리고 뭐 그런 면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였으면 확실히 아가님이 빨리 필요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라인 스왑을 빨리 안 했던 것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런 템트리를 아무래도 생각을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하지만 인제는 정말 수호천사를 쓴다고 해도 분사의 검으로 바로 원하는 타겟은 그 수호천사를 풀어버리고 죽일 수도 있고 반발력이 걸려 있어도 반발력도 풀수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인보커를 상대가 사용하는 픽의 경우에는 미다스를 가는 것도 오히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드라 같은 영웅이 저 포지 스피릿이나 미콘 전사들을 죽여주는 그런 미다스를 그게 오히려 교전에 도움이 되거든요. 인보커 상대로는. 근데 그런 선택도 일단 안 했던 것도 좀 아쉽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뭐 인베이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까 모플링이 정말 반발력까지 받고 들어간 거를 그 분산의 검으로 수호천사 다 풀어버리면서 순삭시켜버리고 골드바란 모플링 다시 한번 죽으면서 이제는 뭐 뒤집을 수 없는 차이가 됐다는 거를 확실히 인베이전이 보여주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TI 전만 해도 FD가 아무리 이제 멤버가 많이 바뀌거나 이제 메라클 선수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인베이전 정도는 이기겠지였는데 인베이전 TI 이후에 치고 올라오면서 동남아도 약간 유럽이랑 비슷하게 팀 셔플 이후 춘추 전국시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FD가 본인들이 연습해왔던 어떤 실험적인 그런 템트리라든지 픽을 한번 시연해본 것 같은 느낌도 좀 강하게 들었고요. 결국은 뭐 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좀더 연구가 되면 쓸수 있을 만한 픽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팀 결승이 끝나가지만 중국 팀들은 이제 휴가가 끝난다고. 저번에 아이셀 선수의 인터뷰에도 이제 나왔듯이 아직까지는 전부 다 실험하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선 결과 뭐 많은 시도를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하튼간 이렇게 두 번째 동남아 경기 끝나고 이제 다음 경기인 이제 타이탄 대 인시디우스 아이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스타레더 중계 3쿼 그리고 해설의 이제 밴맨 선수 였습니다.